잠깐입니다. 이번 수업에서 카에 대해 알아보겠는데 우리가 모든 수업에서 이번 수업이 가장 어렵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소리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빨간색이죠. 빨간색에서 아, 오, 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양성모음이죠. 네, 그래서 양성모음 결합할 때하고 다른 모음과 결합할 때는 소리가 다릅니다. 여기서는 목젖으로 발음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카가 아니라 카, 이것은 코가 아니라 코, 이것도 목젖으로 쿠가 아니라 코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그냥 키읔과 같습니다. 크, 이것은 키, 이것은 쿠. 자, 다시 카, 코, 쿠, 크, 키, 쿠. 네. 자, 그럼 쓰기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중간선 옆에다가 짧게 하나, 다음, 둘, 셋. 이것이 자음, 그리고 몸 안은 꼬리. 이렇게. 자, 여기에다 다시 써보겠습니다. 먼저 중간선 옆에다가 짧게. 두 번째는 이렇게. 세 번째는 반드시 펜을 들었다가 다시 여기에서 다음은 꼬리 이렇게. 자, 여기 세 번째에서는 이렇게 쓰지 마세요. 이렇게 반드시 펜을 들었다가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 부분은 중간선 좀 뒤로 해서 써주세요. 자, 다음은 머리 쓰기입니다. 역시 하나, 둘, 셋. 다시 아. 네. 다음은 가운데 쓰기. 여기에서 변형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는 하나, 두 개. 자, 이것이 카의 자음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또 아를 써주면 됩니다. 이것이 하. 네, 좀 다르죠? 다음은 꼬리 봅시다. 역시 아 두 개 먼저 써주면 됩니다. 이것이 자음 카. 그리고 모음은 꼬리 아. 그래서 카. 자, 다음은 코 보겠습니다. 코 흘렀을 때 역시 하나, 둘, 셋. 그리고 오. 다음은 머리 쓰기. 하나, 둘, 셋, 오. 자, 가운데 쓰기에서도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호. 다음은 꼬리 쓰기. 자, 다음은 코. 역시 머리 형태는 이런 형태로 하나, 둘, 펜을 들었다가 다시 셋, 그리고 몸, 우, 이렇게 머리 쓰기 하나, 둘, 셋. 자, 가운데 쓰기 이런 형태죠. 하나, 두 개. 다음은 꼬리 쓰기. 두개 쓰고, 이렇게. 자, 그럼 다음은 크, 키, 쿠 형태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는 이렇게 쓰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다시 크게 써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흘러쓰기에서 모음은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빠 배웠죠? 빠 어떻게 썼어요? 이것이 빠죠. 뻔은 이렇게 썼죠. 바로 이 꼬리가 여기에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크로 인정되고 이 부분이 니은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되겠습니다. 큰.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간선 넘지 않은 부분까지만 자음 가로보고 여기 이 부분은 아 하가드 형태 여기는 꼬리 그래서 이 부분을 합쳐서 으로 인정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자음 여기까지가 으 여기는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크 머리쓰기 자 여기에서도 중간선을 넘지 않은 부분만 크 그리고 여기가 으로 인정됩니다. 다음은 가운데 쓰기 자 여기서는 변인 게 없습니다. 그냥 여갓대로 쓰면 됩니다. 내려왔다가 이렇게 다음은 꼬리 부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키 보겠습니다. 하나 가서 더 내려와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자, 머리 쓰기 가운데 쓰기 꼬리 쓰기 자 다음은 쿠 보겠습니다. 좀 크게 그려서 위로 가세요. 이것이 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머리 쓰기 가운데 쓰기 꼬리 쓰기 네, 좋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말하자면 카, 코, 코는 홀로하고 머리 쓸 때는 형태가 같죠? 그런데 가운데하고 머리 쓸 때는 형태가 이렇다는 것 다음은 크, 키, 쿠는 형태가 대체로 이렇다는 것 그리고 홀로머리 가운데 꼬리 있을 때는 형태가 별로 변하지가 않죠. 다 같은 형태죠. 그래서 양성 몸과 결합했을 때 하고 다른 몸과 결합했을 때는 형태가 다르다는 것. 다음 낱말들을 읽어봅시다. 먼저 여기가 아 여기까지가 받침 비읍 여기가 양성 모음과 결합하는 자음 카 여기가 모음 아 그래서 앞카 자 다음은 자음 사 모음 이 여기가 받침 비읍 여기는 가, 모음, 이, 이가, 받침, 미음, 자음, 바, 모음, 이, 십, 킴비, 여기서 음비가 나타났죠. 그래서 십키미, 십키미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까지가, 아, 여기는 양성 모음과 결합하는 가, 모음, 오, 아쿠, 아쿠. 다음은 여기가 아, 이것은 자음 니은. 여기가 아. 다음은 양성 모음과 결합하는 가. 이것은 모음 오. 그래서 아, 나, 코, 아나코. 다음은
여기가 아 받침 르 가모음 이 아르키 아르키 다음은 여기가 부 자음 라 모음 으 여기는 쿠 음성 모음이죠. 부, 르, 쿠, 블르쿠. 다음은 자음 차 모음 이 이것은 받침 르. 이것은 음성 모음 쿠, 치르쿠, 치르쿠. 다음은 차 오. 양성 모음과 결합하는 카 다음은 오 초코 다음은 이것은 으 받침 미음 이것은 음성 모음과 결합하는 크 여기가 으 여기가 받침 니은 큰 다음은 음성 모음과 결합하는 크 모음 이 자음 르 모음 우 키루 다음은 양성 모음과 결합하는 카 모음 오 받침 미음 자음 사 모음 오 콤, 소, 콤, 소, 콤, 소. 다음은, 여기가, 자, 모음, 아. 양성모음과 결합하는, 가, 모음, 으. 여기는 받침, 니은. 자, 콘, 자, 콘. 같이 만주어 난 말을 써봅시다. 먼저 자칸 자 여기가 아죠. 그래서 이것은 양성 모음과 결합하는 형태. 아 받침 니은. 그래서 자칸 다시 써보겠습니다. 자, 칸. 다음은, 버, 키. 버, 키. 아, 중성 모음. 양성 모음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다음 모음. 이, 버, 키. 다시 써보겠습니다. 버키 다음은 주키 주 이것은 받침 비읍 여기가 양성 모음이 아니니까 이렇게 쓰죠 다음은 모음 이 주키 다시 써보겠습니다 키. 다음은 키 첨비 여기서 음비겠죠. 그래서 기첨이 여기가 양성 모음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그리고 이 여기는 모음 으 받침 이음 다음 비읍 모음 이 다시 써볼게요 키첨비 자 다음은 코이 마리 여기서 오
양서몸이죠. 그래서 이것은 양서몸의 형태. 다음은 몸, 오, 이가 왔죠. 몸 뒤에는 변형이 오죠. 이것은 니음, 이것은 아, 자음, 모음, 이. 다시 써보겠습니다. 코이, 마, 리, 코이, 마, 리. 다음은 코리, 여기서 오두번 나타났죠. 하지만 여기 전에는 하나로 코리. 대개에서 오는 양성음, 그래서 이것은 양성음과 결합하는 카. 하나, 둘, 셋. 몸, 오, 두 개. 자음, 하나, 몸. 다시 써보겠습니다. 코, 리, 코리. 다음은 워크. 다음, 아, 다음은 모음, 우. 여기가 어죠. 양성 모음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써야죠. 고리는 으. 다시 써보겠습니다. 우크. 다음은 니, 칸. 여기가 자음 나. 모음, 이, 여기는 양성 모음, 그래서 양성 모음과 결합하는 카, 모음, 아, 받침, 니은, 니, 칸. 다시 써보겠습니다. 니, 칸, 니, 칸. 다음은 삽, 카. 사, 모음, 아, 받침, 빕. 그리고 양성 몸과 결합했으니까 양성 몸과 결합하는 카, 모음, 아, 삽, 카. 다음은 습, 큰. 자음 사, 모음, 으, 받침, 비읍. 여기는 음성 몸과 결합했죠. 그래서 이거죠. 그리고 으. 네, 다시 써보겠습니다. 습, 큰. 자, 여기도 다시 써보겠습니다. 삽,